임진왜란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가장 먼저 서생포 외성이 생각이 나는데요. 외병이 득실거리는 이 성에 수없이 드나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울산 사람 장희춘 의병장인데요. 오늘은 이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달빛이 비치면 아름다운 마을이 있는데요. 바로 달굴 마을입니다. 이곳엔 임진왜란 때 일본과 협상을 잘했던 전문가가 살았는데요. 그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거리 굉장히 깁네요, 선생님. 거리 깊습니다. 여기 안쪽에서 저 바닷가까지 네. 달골이라고 그러잖아요. 달골. 아, 달골 마을이요? 예, 달골입니다. 이게 다룰자 네. 이래 골곡자잖아요. 네. 달골. 뭐 월곡이라고 한자로 이래 쓰기도 하고. 그래 달빛이 비치면 참 아름답다 그래요. 이 말이. 그럼 여기에 온 이유는 뭔가요, 선생님?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마을에 그 살았던 네. 의병장 한 분을 그 배우려고 이제 가는 겁니다. 아, 의병장이 살았다고요? 예. 그분은 좀 이름을 말하면 장희춘인데, 장희춘. 아산 장씨인데, 그분이 이제 옛날에 살았고, 그러니까 이제 의병을 모아가지고 네. 외적과, 임진왜란 때 외적과 싸웠지요. 그래서 그 이분이 뭐 초기부터 네. 울산 의병을 거의 주도하다시피 해가지고 그 의병들 여러 의병장들 모으고 군사를 모아가지고 외적과 막 곳곳에서 싸우고 뭐 네. 그런 일생을 산 아주 뭐 훌륭하신 분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울산의 의병을 모으고 외적과 싸우는데 앞장섰던 장희춘 의병장. 어떤 인물이었는지 더 궁금해졌습니다. 기박의진이라는 건 뭔가요, 선생님? 아, 그거는 기박의진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그 임진왜란이 일어난 초반에 이제, 그러니까 네. 유병들이 막 싹 쓸고 지나갔어요. 네. 동네에 상륙을 해가지고, 이제 부산에 상륙해가지고, 네. 동네를 거쳐가지고 네. 쭉 지나가면서 이제 울산도 휩쓸고 간 거지. 네. 가고 나서 딱 지나가자마자 이제 네. 울산 의병들이 그 모인 겁니다. 결진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딱 모인 곳이 기박산성에서 모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4월 23일일 겁니다. 네. 4월 23일 그것은 이제 그 의병들이 그 진을 짰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직을 만든 거지. 네. 딱 만들 때 이분이 이제 근데 하나 흥미로운 게 이분이 교생이라 그랬어요. 교생. 교생이요? 교생은 한교의 학생이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한교에서 공부한 학생이면서 네. 또 이래 거사장군이라 그래요. 거사장군. 이게 뭐냐 모래를 들 수 있는 장군. 모래 몇 성을 이래 확 들 수 있는 장군이었대. 힘이 정말 셌나 봐요. 힘이 셌다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선비지만 힘도 좋았고 아주 건강하고 네. 아주 절묘한 그 어떤 정력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네. 지금의 화물선에 있는 기박산성에서 의병을 모아 뜻을 함께하기로 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기박산성은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 당시 의병들이 뜻을 모았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렇습니다. 아, 네. 이게 이제 그 요게 이제 아주 우리 중요한 겁니다. 요 원래 이제 요 기박의진에 대한 이경년 장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말하자면 고종 사촌 조카대잖아요. 네. 조카대는 이분이 이제 주도를 한 제울당 실기에 나오는데 그 중에 용사일록이라고 있어요. 그 등단 이 기박산성에서 등단 축 고우천이라 단을 만들어 가지고 단에 올라서 하늘에 고했다. 사루치주라 말이 이 소를 죽이라 소를 죽여가지고 그 제사를 지내지요. 그다음 이제 술을 이제 이래 얹었다. 이 특리봉기라 특별히 이제 붉은 깃발을 세웠다. 사망에 붉은 깃발을 세우고 사명청도라 사명이라는 건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그 목숨을 다스리는 거. 그 목숨을 바쳐서 싸우고 길을 맑게 한다. 청도 길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 뜻을 가지고 중앙재성이라 중앙에 모여서 모두 함께 소리를 낸다. 네. 이 창이라는 거는 이제 고함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고함을 치면서 말하기를 어떻게 맹세를 했다. 그런데 그래서 꾸민 것이 대장이 박봉수고 좌익장이 박응정이죠. 울산박씨고 요 분은 밀양박씨입니다. 요분은 방구동 사는 분, 요 분은 그 신천, 제네동. 그 사는 분이고 우익장은 장희춘 아까 우리 주인공 고분이죠. 의병장이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모인 의병들이었는데요.
특히 장희춘 의병장은 울산에서 중요한 병영성 탈환 작전에 투입이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울당 실기에 나오는 내용으로 임진년 5월 달에 그 이래 경주군 군사들이 같이 합류하고 또 싸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초 5일에 경주에서 군사가 500명이 왔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5월 10일 날 모여가지고 병영성을 쳐들어갔어요. 그 사대문을 이제 딱 이래 포위를 해가지고 동선을 포위해가지고 그때 그 이제 한 5천 명 정도 외군이 그 주둔을 했다고 그래요. 그걸 딱 포위를 해가지고 사대문을 해가지고 들어가 치고 쏘니까 이 군사들은 외병들이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 500명의 시체를 두고 달아났다. 부산으로 달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단 그 말해 병영성 탈환 작전이 성공한 겁니다. 그걸 이제 요 이 사람이 주도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장희춘이었다. 몇 배로 많은 적을 앞에 두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는데요. 죽을 각오로 덤볐기에 외병들도 놀라서 달아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장희춘 의병장은 울산을, 조선을 지켜냈습니다. 와, 아니 제실이 엄청 멋있어요, 선생님. 아, 그렇죠. 네. 제실이 아주 뭐 이래 특히 보기에는 경희제라. 네. 현판이 경희제잖아요. 아, 경희제. 예, 네. 그러니까는 아주 올바르게 이제 산다. 네. 그 이분이 서생포 외성에도 자주 가셨다고 하시던데 왜 가셨죠? 아, 그러니까는 이 조정에서. 이분을 이제 활용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우리가 그 일본하고 이제 싸울 때는 임진년 이 정유년에 싸웠잖아요. 그 사이에 한 4, 5년 지간에 그 화의를 이제 그러니까 이 휴전기 소강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그러니까 그 일본하고 이래 이제 휴전 회담을 하는데 이 중국 명나라 그 사람 16경이 이런 사람이 막 하잖아요. 하니까 우리 조선의 운명은 막 제외시킨 거예요. 조선의 뭐 팔도주의 사도를 떼줘라 말이야. 네. 왕자와 비빈을 뭐 그래 왕자를 인질을 보내는 걸 뭐 명나라사람이 그래 하는 걸 이래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개입을 하면서 일본에 이제 그 보낸 사람이 사명대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 이분 우리 장희춘 의병장하고 그다음 이겸수 의병장하고 같이 한 팀을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 이제 갓도 겸해서 협의를 이제 한 거죠. 해가지고 그때 이분이 그 자원 계속 초지를 간 간부니 이제 말하자면 이제 요 장희춘 의병장 이분이 계속 그 이제 일본 진영에 한양사에 왔다 갔다 한 거죠. 서생포 외성에서 일본과 협상을 한 인물로 사명대사만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장희춘 의병장이 있었다는 사실,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장희춘 의병장이 이 협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지 선조실록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실록이 나온 기록인데 이게 뭐냐 이게 1597년 5월 10일에 외의 서계니까 이게 이제 연락문입니다. 일본의 자기 입장이죠. 대해서 우리 왕자가 답서를 서게 하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가토 교마사가 그 조선 왕자 임해군의 그 편지를 보내달라 이렇게 했어요. 서계를 보내달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원래 일본에 이제 그 포로가 됐다가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답서를 가져오라 그랬는데 그때 비변사에서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선조에게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조가 초 장희춘 밀문 적세라. 선조가 장희춘을 불러와 따로 물어봤다는 거죠. 고작해야 의병장을 한 나라의 왕이 불렀다? 이 기록만으로도 장희춘 의병장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서 답을 보내면 적이 불쾌하게 여긴다. 그래서 이 사람 장희춘이 말하기를 내가 보기에는 왕자가 답변을 직접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선조가 쓰라고 그랬어요. 임해군이 답서를 보냈어요. 심지어 일본과의 협상이 잘 되지 않을 경우도 생각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이 선조실록에 이어집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결렬지화라. 그러니까 휴전회담이 결렬될 경우에 그래서 적 사자 약의 지스다 이 그 이건 뭐냐면 그 일본의 그 일본 외군의 사절 왔지요. 그 사람이 그 답서를 보내 가지고 가게 될 경우에는 위결 결련이 분명히 그 적 수택 여 장희춘이라 소지 위어라 장희춘을 딸려서 보내야 됩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애썼던 장희춘 의병장이 잠들어 있는 곳을 찾았는데요. 장희춘 의병장은 울산에서만 활약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활약상을 조금 더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여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게요. 네. 이제 그 요 묘가자 장희춘 의병장 묘거든요. 묘입니다. 네. 네. 그리고 요거는 비석이죠, 그죠? 네. 그 보면 형조 정랑 성제 장공 지묘라. 네. 근데 요게 이제 사실은 요거는 1920년대에 세웠고, 네. 저쪽 저거는 1600년대에 세웠어요. 그 물이 세월이 뭐 한 거의 400년 전에 세운 비석이라서. 네. 비석 모양이 벌써 보면 오래됐잖아요. 이렇게 아끼고. 저는 거의 글자가 다 마멸이 돼가지고, 글자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분이 곽재우 장군이랑도 싸우셨다면서요? 아, 그때 이제 정유재란 때,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정유재란 때 일본군 15만이 또 쳐들어왔잖아요. 네. 와가지고 이제 그 말하자면 평진수기라 마지막으로 그 죽기 전에 막 치라 이래가지고, 그래 전국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 외병들이 이제 그러니까 출발한 곳은 어디냐면 울산 서생포 외성입니다. 네. 외성에서 정유재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출발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전라도 쪽으로 간 거죠. 가는 길방에 이제 길변에 그 창령을 거쳐가야 돼요. 네. 그 화왕산성을 넘어가, 화왕산을 거쳐가지고, 네. 화왕제를 넘어가지고, 그 밀양 거쳐가지고 이쪽에 넘어가는 겁니다. 갈 때 이제 그 화왕산성을 지나, 그걸 점령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그거를 미리 우리가 알고 그 화왕산성에 우리 군사들이, 어병들이 다 들어갔어요. 우리 군사 들어가서 뭐 경계를 하니까, 그때 이제 그 우리 장희춘 어병장도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 안에 들어가서 울산 어병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경주나. 그래서 거기에 태세를 철저히 하고 이제 홍의 장군 휘하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들어간 군사들이 철통하던 경계를 하니까 그때 일본군 수만 명이 지나가면서 그 사흘간 그걸 살폈대요. 과연 저 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딱 싸우는데 우리가 어찌 철통같이 경계를 하니까, 네. 살기가 뻗치니까, 네. 점령할 수 없다. 그래서 통과했어, 통과. 그래서 그냥 놔두고 그냥 가버렸어요. 장희춘 의병장은 외병에게 하나라도 빼앗기지 않고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는데요. 그 마음이 대단하지 않나요? 그 고마움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장희춘 의병장은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아, 그렇죠. 이분은 이제 의병장 중에서도 그 사원 의병 중에서 특이하게 이제, 네. 뭐 선비로서 걸도 좋았고, 또 무용도 뛰어났고, 네. 의지도 강했으니까 참 우리가 참 드물게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뭐 우리 울산으로 볼 적에는 이분을 좀 더 이래 기려야 되겠다. 네. 우리 어디에 좀 이래 조그만 흉상이라도 하나 씌워가지고 이래 볼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신으로도, 무신으로도 훌륭했던 장희춘 의병장은 우리는 잊고 지냈는데요. 나라를 위해, 울산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무령동 달굴 마을에 잠들어 있는 장희춘 의병장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